안녕하세요. 세나초 나라입니다. 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천연 항생제요, 건강 보조식품이나 한방에서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는 식물입니다.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고 잎은 다섯 장, 손가락, 가락지 모양을 하고 있죠. 해서 바로 가락지 나물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거 있는데 이 잎끝이 다르죠. 이건 개소실한 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잎끝 모양이 다르고 뿌리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가락지 나물, 이것은 소실한 개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뿌리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것은 가락지 나물, 소실한 개비, 오른쪽에 것은 개소실한 개비. 약간 다르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잎끝에서 차이가 좀 나죠. 다시 잎으로 보면은 왼쪽에 것은 가락지 나물 소스란 개비, 오른쪽에 것은 게 소스란 개비. 물론 둘다 좋은 나물로 씁니다. 이 가락지 나물 새순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이 가락지 나물은 이처럼 봄철에는 이 어린 순을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뿌리를 포함한 전초는 사함이라고 하여 약용합니다. 말린 잎 기준으로 1회 5 내지 10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또한 이 가락지 나물을 암 치료로 약으로 쓰고 싶을 때 녹즙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 서늘한 성질이고 독성이 없고 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오장을 편하게 하고 심신 안정도 정신을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경 쇠약증이나 우울증에 좋은 효과가 있고, 간질환, 치질, 숙취 해소, 알코올 해독 등 해독 효과가 있고, 종기, 습진, 골은 상처, 편도선염, 타박상, 인후통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 누렇게 얼굴이 뜨고 무기력할 때, 또 일사병에 걸렸을 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락지 나물이었습니다. 그럼 찬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